네, 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고 참 좋습니다. 그 택배 준비를 해서 다 네, 보냈고요. 네, 또 제가 은혜님께 또 선물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은혜님. 요거는 이제 그렇고요. 한번 보셨잖아요. 뉴기니아 원종들. 요 아이는 지금 이쁘. 이거 내려놓고 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는 게 이렇게 싫어서 나중에 옮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어서,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더 전진할 수 있는 틈이 있어서 붙을 갈진 않을.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막 붙잖아요, 이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해그린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걸 못 견디고 제가 빼요. 그래서 목분이나 이런 거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떼요, 떼서. 지금도 그냥 촬영만 해야지 했는데 하면서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아이는 충분히 물에는 불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까지. 예. 지금 막새 뿌리가 돋는데 옛날 뿌리는 그대로 있죠 안에 여기 또 혼자 놀았어요. 요게 이렇게 잘라져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긴 거가 이렇게 밑에가 싹둑 잘라서 들어가졌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이렇게 보세요. 그냥 설명만 하고 앞으로 긴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둘 거예요 했는데 해그린 또뭐 하고 있어요? 손이 자동 반사해 버렸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 손이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원에서 오래된 수태도 좀 갈아줄 겸 그래도 난원에서는 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요. 근데 이것도 좀 갈아줄 겸 이렇게 빼져 버려요. 응? 이의 이름이 어디 갔지? 야, 이 이름, 어디, 명태 어디 가고 없네? 여기 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반판 석고개예요. 한판 아니고요. 반판이야. 엘리 포시 페이 엘리 포시 실럼 그래서 이거는 네밤 저도 이 아이는 처음 봐요. 지입에 파데뉴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꽃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유니플로럼 닮았어요. 네, 꽃이 유니플로럼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자동으로 지금 움직여서 이 아이들은 보세요. 이 아이들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특히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분갈이가 가능해요. 네. 그래도 가장 봄이 좋겠지만요. 그래도 사시사철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한여름은 피해라. 그런데, 제가 막 뿌리가 막 달라붙어서 자중에 뛸때 저거를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강박증도 있나 봐요, 해그린도. 네. 예. 네. 그래서, 뿌리가 지금 좋은 뿌리들하고 옛날 뿌리들하고 이제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놓으면 한 5년은 분갈이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A4를 좀 쓰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계속 제가 마음에
그 불러지는 노래가 있어요. 네. 드라마, 특정 드라마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어떨랑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엄마가 그 드라마에서 아이가 이제 계속 안 좋고 수술하고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곳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제 자꾸 살아, 그게 민망하고 바쁘고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피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을 해요. 또 뭐 잘못을 병원에 찾아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는가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 의사가 그래요. 그리워서 찾아오는 거라고. 그리워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님 바쁘시죠? 미리 이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무개 어머님, 제가 부침성이었고,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할수 있으면 최대한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니, 드라마인데 또그 얘기를 하려니까 좀 눈물이 새큰해지네요. 아무도 우리의 아이를 기억을 하는 곳이 없다. 그런데 여기를 오면 아무개 어머니라고 불러주니 그게 너무 좋다. 죽은 어린 자녀를 기억해 주는 곳이,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 그리웠었던 거죠. 우연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지나간 날도 막연히 그리워지잖아요. 그래, 우리의 빤쭈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남편하고 사랑받고 사는 것 같고, 서로 실컷 좋은 때다. 많이, 많이 싸우고, 많이 사랑해라. 이러면서 이제 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먼저 갔고, 먼저 가셨고, 이래서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유난히 좀뭐 좋으면서도 이렇게 슬프면서도 이렇게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온 노래가 그 곡도 몰라요. 그냥 흥얼흥얼하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잊어도 될것 같은데 눈물이 난다. 그런 또 이런 말들이 있죠.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가사들도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는데 그립고, 그런 어떤 감정들을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이런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받고, 너무 예쁜 거예요. 보면은 이걸 보내기 싫죠, 솔직히. 욕심이죠. 이 아이들을 본 순간 이걸 어떻게 보내? 그런데 또 이제 받으신 분들은 또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건 이상으로 이게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보내기 싫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자리가 없는데 사시고. 네, 그래서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잡, 미묘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꽃을 통해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게참 감사하지 않은가요? 네. 아니, 단순해요. 요거 빼서, 하우, 새 뿌리 잘라지면, 하우, 어떡해? 하고 안타깝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니고, 그죠? 꽃이 하나 줘봐요. 그거 몇몇을 속상하고요. 그래, 이런 제품 또 있을 거야 해서 좋은 거 보낸다고 먼저 보냈는데, 그 아이가 가슴에 남아서 또 새로운 걸못 구할 때는, 어떡하지? 이런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분한 일은, 우리 언니는, 우리 자매 결성했잖아요. 해그린 저질이, 문경 저질이. 저질이 자매 오늘 탄생했어요?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해그리님, 나 집에 거미난 있어. 근데 이거는 가격도 좋고 이쁘잖아. 그거 다 줘가니까 이거 핀거 하나 더 보게. 언니 참으세요. 아니, 저는 보내고는 싶죠. 근데 너왜 왔어? 하고 구박받으면 얘가 가서 구박받으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난 그러지는 않아. 이러면서 이제 자리가 부족했는데 몸값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자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또 이렇게 몸값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값이 한것 서랍 정리장이 두 개가 와 있어서 자리가 좀더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분갈이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떡이 돼서 이제 한 번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으니 요때 하자. 차라리 더 늦는 때보다 낫다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 아이들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게 지금 두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유니플로럼처럼 돼서 유니플로럼을 못 하신 분들은 요걸 하나 한 사람 나눔을 해도 될것 같은데 또 그러면은 또 뭐라 하실라나. 썸네일용이라 해, 썸네일용이라 해.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면 되지. 와, 해그리님을 줍니까? 또, 아니, 이거, 너네님, 이거는 두 그룹 되는데요. 갈라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난원에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해서 이렇게 해줘 놓으면, 네. 뭐, A4로 해놓으면 또한 5년 안 갈아도 되니까요. 씻어 올게요. 아, 씻었어요. 근데 저좀 이로 해주세요. 아, 또이 똥손이 안 보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잘라먹었어. 빨리 이로 해주세요, 저. 요때 이제 가장 이로 되는 말은 가을 신화가 또 나와요. 그래도 저만큼 자란 아이를, 하, 잘라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끼가 끼어서 이게 지금 두 무리잖아요, 이게, 요게. 그래서 여기를 이끼가 껴서 좀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요 이끼 벗겨낸다고 하다가 이 사이사이니까 하다가 보면 그래도 이 단단한 애들은 진짜 앱만이 손으로 이렇게 문대도 괜찮아요. 근데 저런 신하들은 단단하거든요, 애들이. 근데도 불러 먹었어요. 똥손입니다. 아이, 참네. 이게 지금 이 사이사이로 요거를, 그러니까 안 좋다고 잘라냈지만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로 새 뿌리가 지금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뿌리가. 근데 이제 뿌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뿌리도 수형이 잡히니까, 여기를 잡아가야죠. 요거 4호인가 그랬는데, 6호 화분에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냥 이 정도 해도 될까요? 이 아이도 그 구멍 뚫린 화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참 통기도 잘 되고 좋기는 한데, 그 사이로 뿌리가 빠져나오면 저는 왜 그래 그렇게 걱정이 될까요? 미리, 저거 어떻게, 저기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쟤 어떻게 떼서 분을 옮기지? 이러고 있어요. 손에 이렇게 뿌리가 잡혀서 우와 이러면서 하고 있고요. 또 이거 할 때도 이제 막 누르는데 정신을 쏟아가지고 신화를 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앙팡 가격 왜안 올려주세요? 앙팡? 이게 앙팡 가격 근사치를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말라서, 수태가 말라서 조금 더 꽁꽁 눌러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세요. 분이 안정적이고, 뒤로 갈까요? 분이 안정적이고, 별거 아닌데, 이때는 되게 좋아요. 어떤 점이냐면, 분의 균형이 맞으면서 얘들이 이렇게까지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얘가 견뎌요. 이 분이 견뎌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잘 심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이 수태 새로 버려야 될 거든요. 수태 무덤 많아요. 그래서 저기도 많아요. 쓰레기도 많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심어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나 이게 지주를 안 세워주면 멋스럽기는 하나 어때요? 얘들하고 자꾸 싸워요. 공간이 비좁을 때는 최대한 차렷 자세를 유지해줘야 돼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반판석곡이라는 아이예요. 한판 아니고요. 반판석곡이에요. 그러나 꽃은 보면은 유니플로럼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 아이가. 예, 얘도 뒤에 이렇게 섹시하게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섹시하게 예, 이게 탁 벌어져서 립이 충분히 뒤로 활개치듯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꽃이 피었고요. 이건 피어오르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렁뚱땅 갑자기 분갈이 할 생각이 없는 아이를 분갈이를 해 보았습니다. 떼데데데든 떼란 따란 왠지 모를 슬픔이 있지만 또 왠지 모를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응. 언니들 앞에서 제가 또한 소리 잘난 척을 했지만 네 보통의 덴드로비움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냥 분해서 높이를 재어보니까 64cm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70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64.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분해 자리는 똑같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을 또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그린 또 똥손녀. 미치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내나녀 이거는 누기냐 원종 교배인데요.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 세력이 약하니까 하나를 했고요.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 여기서 또 하나가 세 번째까지는 하나가 갔어요. 그죠? 하나. 근데 그다음부터 얘부터는 하나가 돼서, 항상 한 벌브에는 두 개의 성징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낸 거예요. 짜잔! 그런데 요 앞에 와서 지금 이 아이도 세력이 좋아서 보세요. 벌브가 엄청 튼실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운이 여기 있어서 제가 안 바뀌었거든요. 하나, 두 개, 이거를! 아니,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이게 분을 되게 조금 이게 실수하겠다 싶으면 카메라를 켜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걸 여기에서 막딱 붙어 있는 거 완전 딱 붙어 있더라고요. 빼면서 그랬나 봐요. 그게 지금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인은 지금 요거를 안 벗겼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다칠까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벌레를, 뭐 곰팡이나 벌레가 슬지 않으면 이 벌브 껍질이, 벌브 싸개가 여기 있잖아요.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벗겼거든요. 아, 어떡해요. 여기도 지금 눈이 하나 있는데 죽었죠, 여기는. 여기는. 못 피운 거예요. 나오다가 못 피운 거예요. 아이고야. 참네. 또 여기에서 또 내면 되고, 여기서 또 내면 되고, 여기서 또 내면 되죠. 그런데 그래도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해버리면 막 손이, 가슴이 철렁해요. 진짜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막 잡고 살려고 뿌리뿌리를 내서 엄청나게 강하게 뿌리를 낸 애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또 예. 이렇게 갑분사 분갈이를 두 개를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꼭 계획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라도 좀 그래도 일이 굉장히 산재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하이다가 보면 집안 살림이든 화초든 아이 했는데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 이렇게라도 이렇게 짤막짤막 하지 않으면 일이 정말 많이 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미나니 거미난 옐로우 그러니까 노랑 복륜이죠. 가 갔어요. 30군데로. 예. 택배가 갔어요. 아, 그런데 또 델라시는 판매품이 아닌데 비매인데 언니가 한 분이 델라시 얼라안요 이러니까 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라안을 보내고 나니까 델라시 델라시 델리시 델리가 뭐지 도대체 뭐지 델라시 네 혼자 했어요. 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요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요 아이들은 제대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또꼭 카틀레아처럼 요렇게 네 보세요. 요 밑에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됐어요. 딱 요렇게 해서 네. 근데 요렇게 할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야가 이렇게 할때요 애를 이렇게 하면 벌써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잡고 여기가 더 이상 퍼지더라도 딱 잡고 요렇게 딱 요렇게 들어가게 예, 손을 조금 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싹싹 이렇게 밀어 넣으면 네. 오, 2.5kg. 2.5kg 수태를 다 썼어요. 잠깐만요. 밑에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분이 깊어서. 그렇다고 수태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게 여긴 너무 돌처럼 많이 말랐어. 그래서 순간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얼렁이 뚱땅이 사부작 사부작 두 개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언제 하고 이제 시작을 안 하면요. 시작이 안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두두두두둑 놀려져서 이렇게 되는 때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태가 조금 더 있으면 뒤로 탁 당겨서 수태가 지금 없어요. 안 당겨지면 밀 거예요. 요 있는 거 이제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잡아. 그래도 넣다가 보면 수태가 과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뉴기니 원종 네, 뉴기니 원종 교배 예, 원종강 교배 예, 제품이고요. 이름은 없습니다. 모명입니다.
계속 UI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UI가 굳이 UI를 이렇게 둬도 되지만 요 잎에 가려서 꽃이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네. 요렇게 지주를 삼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서 얘한테 가려요. 뒤에서 보자고요? 네, 뒤에서 봐도 돼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 정도는 잡아 주셔도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그냥 두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둘까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자리만 이렇게 바꿔줄까요? 네, 이렇게. 자리만 바꿔서,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요두 아이를 얼떨결에 지금 분갈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다 보내고 택배 다 보냈으니까 이렇습니다 라는 걸좀 하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요아이 뉴기니아 원종 교배 예, 하나를 했고요. 요아이는 또한 바퀴 정도는 꼬였어요. 그래서 꼬이는 게 감상 포인트라고 설명드렸었죠. 한번 네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 네. 꽃이 돌아가서 카메라를 살 돌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이렇게 놓고요. 이 아이 꽃은, 유니플로럼을 닮았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이쪽에 꽃을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는 차분히 이게 밑으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보이시나요? 네. 유니플로럼을 닮았습니다. 이 아이는 반판석고입니다. 반판석고. 네. 테슬라타. 반다원종 테슬라타. 예쁘죠? 어떻게 보라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오묘한 컬러입니다. 이 아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파데니아하고, 예, 다른 종류하고 교배를 시켜서 꽃 모양이, 약간 뉴기니아 원종 이렇게 닮은 것 같은, 요런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해그리님보다 지주의 여왕이다. 해그리님보다 완판의 여왕이다. 띠리리리린, 띠린, 띠린. 그게 노래 가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잊은 것 같은데,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보냈는데, 그지요? 눈에서 지워야 되는데, 자꾸 보낸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키워주실 거죠?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네. 이 온시가 언제 필까요? 온시 복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남았어요, 요거. 네, 하트 호야. 이 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꽃 송이 자체는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호야는 얼마나 생장력이 좋으면 어떻게 꽃대까지 뿌리가 이렇게 다 나겠습니까? 그렇지요. 끝났다 해놓고 또 하죠. 네, 하트 호야입니다. 한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연락이 없으세요. 네, 하나는 제가 중복되어서 하나가 더 왔고요. 하나는 우리 다육언니한테 갈 거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적어도 내년을 보고 하겠다, 꽃의 수명이 작아도 하겠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